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보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47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고 일단 제 1순위로 공덕을 쌓기 바라십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 왜냐면, 예, 나머지 것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예,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선행들을 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예,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이제 연준의 행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이제 보면서 금리 상황, 지금 증시는 약간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제자리 찾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여기 뉴스 1에서 나온 건데요. 미 FOMC 위원들 공격적 금리 인상 설계도 펼친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이 예, 상당히 강경 매파 발언을 하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세게 하겠다 지금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죠. 예. 자,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죠. 그러면 결국엔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는 곧 네. 시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 주식, 부동산 이런 쪽에 상당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가입니다. 일단 주봉이고요. 하루에 한 세 번씩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재작년 여기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이런 거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2월 달에 그죠? 2월 28일 주간에 상당히 큰 양봉이 있었고 또 음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캔들 해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짱대 양봉이 지지 구간인데 이제 그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구간 자체가 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어디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2구간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센 겁니다. 지금 이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다시 말아 올렸고요. 현재 2구간에 있다. 그럼 보통은 라이징 3 메서드, 자, 상승 3법,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도 올라가고요. 네, 여기서도 있다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네,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잘 좀 보시고요.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쉽게 죽을 그런 건 아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한 2주만 더,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 그래서, 4월 초까지 한번 보시고,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이게, 여기 고점을 넘는 흐름, 130달러죠. 요런 흐름이 만약에 생긴다라면, 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할 것이다. 연준이 초긴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길게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리, 3년물 국채 금리. 드디어 이쪽에 이제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예. 2.429. 상당히 높죠. 당기물 금리. 자, 그러면, 현재 국채, 자, 3년물을 보시면, 네. 지금 매도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러면 지금 7,500억 정도에서 1조 2,600억이니까 예, 이게 양봉이 나오는 게 맞죠. 파는 게 많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네. 얘는 얘도 매도가 많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 양봉이 나오겠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얘도 이제 여기 종가상으로 고점을 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진짜 살벌하게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초긴장하시고 네, 고금리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피와 그 다음에 환율.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교차한 구간 있죠? 지금 현재 교차 중이죠? 예. 그래서 조만간 얘는 이때는 환율은 내려왔고요. 증시는 올라갔고 지금 현재 환율 올라가고 있고 지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증시. 그러면 지금은 원래는 현재 이 환율 가격이라면 이 환율 가격이라면 자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느냐 한 2000대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결과는 그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장난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추세를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다시 이제 저점이 네. 자, 많이 내려왔죠? 다시 이제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흐름은 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죠. 자, 이번에 여기서 지지의 흐름이 나오고 올라간다라면 자, 이번은 요30 넘는 거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예, 이 빅스는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상한 흐름을 보였어요. 네, 확대 삼각형. 그래서 지금 이 빅스는 재작년 이런 급등하고는 좀 다른 완만한 상승, 피말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파동입니다. 코스피 지수. 자, 지금 오늘 2735.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자, 하나, 둘, 자,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좀더 올라갔다가, 자, 제가 얘기하는 2800대 중반까지 가서 내려오는 이 흐름이 돼야 진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네. 지금 워낙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자,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추세, 자, 파동 계속 유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배열, 정배열. 네. 지금 일단 20%는 찍은 상태고요. 자, 200일, 120일, 60일. 자, 20일 위해서 지금 놀고 있고, 오늘도 갭으로 떴습니다. 네, 갭으로 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여기도 고점.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2780대. 예, 그러면 여기가 바로 60일까지 있습니다. 그전에도 60일을 네, 이렇게 너무 넘나들다가 네, 폭락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60일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요. 살짝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800대 중반까지. 네. 자, 이거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진짜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갭. 자, 그래서 상당히 상승 압력을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잘좀 보시고. 자, 일단 환율입니다. 자, 환율, 월봉이고요. 월봉에서 자, 지금 현재 가격은 기준선 위에, 전환선 위에, 자,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골든 크로스 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전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쯤 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간에 호전이 될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은 몸통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다음에 지표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네.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큰 박스권, 네, 큰 박스권에서 자,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돌파가 되는지. 그래서 1245원. 그러면 1245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 시점이 뭐다? 예.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박스권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무지막지한 상승이 있다.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 확장을 해 보니까 얼마요? 네. 한 1400. 요거 보시면 얼마냐면 예. 1470원 정도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파동은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파동이 나오고 있다.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데 잘 좀 보시고요. 월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주봉 지금 살짝 좀 멈춰 있죠. 예. 그래서 저점, 고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8.2%, 얘가 여기까지 조정을 줄 것 같은데 1180원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힘이 세다면, 네, 세다면 어디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추세 아직도 상승 추세 기조에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 밑에 있고, 그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모습이, 자, 올라서 지금 한번 내렸죠. 네, 반동 주고 또 살짝 이렇게 내려왔죠. 갭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제 예상대로 자, 하나, 둘, 자, 이런 파동.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 일봉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은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후행스팬이 여기 이 정도 왔다가 아, 이 정도요? 네, 이 정도 왔다가 다시 위로 튀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세 지표를 보면 이제 뭔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왔죠. 그럼 얘가 턴하고 일시적인 네,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좀 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하락은 안 하고요. 네, 일단은 이쪽에 고점들 네, 여기 고점 네,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나오고 있죠. 지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름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래서 아까 월봉, 주봉에서는 1180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보면 1190원? 네. 아니면 구름대 상단 1200원? 이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환율은 센 편이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자, 상황은, 개인만 팔고요. 기관 사고. 외국인은 참여 안 하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뭐, 매매가 거의 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 게,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 살짝, 뭐, 보합 정도? 강보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항생은 연일 계속 올라가네요. 1.79%. 상해는 좀 별로였고요. 야, 니케이가 많이 올랐네. 3%나.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투자 종합을 보면 예, 금융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이를 보시면 예. 외국인 안 사죠? 예. 코스닥 조금 차익 비차익 자, 선물 선물도 거의 손 안 대고요. 신기하죠?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나 봐요. 예. 풀콜 미니까지 보시면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크게 지금 시장에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5조 8천억 예. 1조 1천억 지금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2월 23일 이후로 한 달 동안 네. 개인이 많이 사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증시 자금은, 네, 또 마이너스 나왔죠. 큰 거래가 없어요, 지금. 21조 4천억. 네. 계속해서 박스권, 여기 이러는 거 보이시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 변동이 없었고요. 개인만 조금 샀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가둬놓고 계속 팔고 있네요. 팔았다, 살았다, 뭐. 그죠? 자, 그래서. 아직은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자 후행스팬은 캔들 밑에 있습니다. 예, 올라왔지만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쌍봉 치고 내려왔다가 살짝
반동전 느낌? 근데 이게 갭이 좀 큰데 이게 얼마나 메꿔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으로 전환 조금 무리가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갭 구간, 여기가 갭 구간이거든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갭 안에서 좀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갭 매움은 일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 200원 올랐죠. 예.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물량을 떠넘겼어요. 누구한테? 예, 개인한테.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얘도 횡보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재밌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자, 여기를 한번 붕괴시키더니 갭으로 못 올라가네, 계속. 그죠? 오늘도 저항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 조그만 이런 박스권. 박스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한 69,000원대 이거 붕괴가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별로 진짜 희마리가 없는.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21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들어오질 않아요.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팔아 제꼈기 때문에. 이만큼 판 거 보세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모르죠. 또 미친 척하고 또 이제 더 올라갈지.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일단 저항 받고 있고요.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이 서서히 상승 쪽에 이제 무게를 둬야 되는데 과연 이게 여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주봉에서. 네, 일단은 지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음봉을 이게 고점이 얼마냐면요. 2828. 제가 말씀을 드린 2800대 중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네. 그래서 요 저항을 받는 듯한.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박스권이에요. 예. 그래서 LRS는 살짝 지금은 양의 영역으로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게 큰 힘을 발휘 못해요. 아직까지는. 네.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이 박스권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보고요. 자, 코스닥은 구름대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예,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 자, 상승에, 지금 발판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LRSR 스퀘어도 마찬가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자, 조금 더 강력한 힘이 들어오면, 여기 121선까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960대, 그 다음에 여기 201선에, 990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 전에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코스닥은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인,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포지션. 지금 풋 외가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337.5까지 매도 쳐놨고요. 기관은 하방에 배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풋 같은 경우 개인은 네, 그냥 얘도 하방에. 예. 콜 외가를 보시면 뭐 큰 게 없어요. 기관만 그냥 상승 쪽에 배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콜 차트를 보면 얘도 여기 박스권 이 갭을 극복을 못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갭인데 그죠? 예, 거기를 극복을 못하는 모습이다. 그죠? 얘도 박스권.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걸 보면 콜을 보면 콜은 상승에 배팅하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어요. 상승하려는 의지가. 그 다음에 자 얘를 보면 자 얘는 어때요? 붓은 그냥 널뛰기만 잘해요. 널뛰기만. 예? 지금도 갭으로 떨어졌다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자 보시고요. 자 푸콜 레이시오 오늘 거래량 예. 예 풋이 살짝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아주 조금 풋이 유리했어요. 자, 풋을 누가 자꾸 산다는 얘기죠. 이 정도 비율을 보면. 그죠? 풋이, 예, 조금 유리했죠. 자, 가장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자, 계속해서 박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지만, 자, 흐름이 이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자, 둘,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네. 좀 더 가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한 380? 여기서 보시듯이 한 380, 그죠? 일단 구름대 저항을 받았고요.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 저기 코스피하고 다른 게 코스피 200은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죠. 예. 그죠? 일부 조금 파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신뢰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많지 않아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둘, 자, 셋. 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정할. 그래서 상승은 이 구름대의 저항이 좀 심할 것 같고요. 최대 갈 수 있는 포인트는 한 380. 자, 밑에 여기 말씀을 드렸던 346, 347.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데, 네, 지금 박스권 여기 살짝 상단 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지리한 지금 박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습니다. 아무튼 요거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선물 월봉을 보시면, 네, 이게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예, 아주 짜실짜실한 놈들 두 놈 딱 박아 놓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구름대 저항, 음봉 크고, 자, 요 안에서 놀고 있다. 예, 요거를 극복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 후엔스팬 캔들 밑에. 그래서 지금은, 예, 하락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은 여기서 박스권 똑같죠. 예, 그래서 예, 정확하게 저항받은 거 보세요. 그죠? 신기하죠? 일단은, 예,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요. 후엔스팬은 몸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이 저항을 극복하는지 아니면 극복을 못하고 내려오는지 잘 파악하시고요. 자, 랭코 차트입니다. 선물 월봉 방향이 어디죠? 아래죠? 예. 하락 추세. 추세가 확실히 보이죠. 예. 요건 어때요? 야, 이제 조금 뭐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네. 예. 어제만 해도 여기 3개 있었는데, 그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3개 반등하고 하락하고 3개 반등하고 하락하고 지금 요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 자, 빨간 거, 까만 거, 까만 거, 빨간 거 나오면 이게 뭔가의 추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추세가 아니라, 예, 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 380까지.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380이거든요. 요거.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이렇게, 예, 만들 수가 있다. 쭉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38.1% 되돌리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 예,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표시를 해줘요. 얘가. 잘 보시고. 자, 그럼 1봉은요. 예, 1봉은, 자, 확실히 요 박스권 맞죠? 네. 예, 요 박스. 자, 박스 상단에 이제 돌파가 돼서 380까지 올라오면 제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렇게 되면 해피합니다. 왜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예. 너무 힘이 없어요. 예. 선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대신 거 좀 보시면요. 예, 오늘, 별로 없어요. 이게 산 게. 그죠? 예. 자, 그러면, 201, 121, 60일. 자, 확실히 이제 20일 위에서 놀죠. 그죠? 5일선도 골든 크로스 났고,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문제는 그건데,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죠. 예. 그래서 요 박스권 요 안에서 놀고요. 지금 일단은 요 갭을 잘 지지한 것 같아요. 한 4거래일 동안에.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고점하고, 그죠? 여기랑, 예, 지금 거의 맞죠. 60일선이랑, 그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제가 380이면 6인데,
그러면 한 120일 선까지 예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 있겠네.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좀 세게 반응을 보이면 한 400까지 그죠? 예, 400까지. 자, 그런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여기 이 박스권, 이 엄청난 이 박스권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여기 예, 지금 아까 보시듯이 373 요 포인트 요게 상당히 커요. 예,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 두 번이나. 그죠? 그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걸릴 확률이 아주 아주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죠. 예, 여기서부터 팔았죠. 자, 반등 주는데도 자, 살짝 반등 줬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짝 하향 쪽에 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이 선물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 방향을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올라가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과연 얘네들이 이게 네, 22만 개야. 여기가 예. 28만 개야.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예, 6만 계약 정도 갖고 지금 팔았던 모양이죠. 당연히 매도가 나오니까 내려왔던 거예요. 예, 박스권 이렇게 유지하고요. 거래량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죠? 별로입니다. 진짜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포지션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개인부터 보면, 3월 10일부터 1조 4천억, 예,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좀 이상해요, 포지션이. 예, 지금 오늘 364죠. 끝난 게. 그러면, 364면 여기인데, 65, 예, 여기죠. 상승하면 살짝, 진짜 눈꽃만큼 이득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살짝 손해. 그죠? 지금 아직 포지션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되고. 자, 기관은 확실하죠? 자, 기관은 9,167억 매수. 확실하게 상승에 배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보시면, 네. 예.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실제 만기 손익을 보시면, 얘는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수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면, 예, 상승을 하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뭘 보고 있다? 예, 하락에 배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급상에서 요렇게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죠, 매수가. 요것도 잘 보세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요거 보시는 게 아주 큽니다. 요 흐름,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요. 아시겠죠? 요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최고치가 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제 매도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금리 임플란트가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예, 금리입니다. 금리 예, 이자가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세게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시장은 계속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조달 비용이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수십조, 수백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꼬꾸라가 돼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했었어요. 그거는 뭐일 때? 예,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또는 예, 경제가 상당히 좋았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비용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리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체크 잘 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